신라 금관 그 디자인 그리고 거기 달린 모든 장식 이런 것들은 아주 세계 최고급의 전무, 후무, 최대 이세 가지를 고루 갖춘 걸작품입니다. 이것은 한국인의 조상이 만든 문화재 중에서 뭐 둘째 아니면 셋째가 하는 굉장히 고급의 문화재입니다. 금관은 같은 시기 고구려나 백제는 물론 중국에서도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신라만의 독특한 것이었다. 신라의 찬란한 황금 문화의 정수라고 할수 있는 이 금관은 최고 지배자로서의 왕의 권위와 위엄을 과시하는데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자, 이 금관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세움 장식이 있고 또 거기에 장식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어서 참 보기에 대단히 화려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금관을 실제로 사용하는 데에는 불편하지 않았을까요? 자, 이 금관을 만드는 데 들어간 금의 양이 무려 100여 돈, 또이 금관의 전체 무게가 1kg이나 된다고 합니다. 과연 이런 금관을 어떻게 썼을까요? 신라 금관을 재현해보기 위해 경주 공예촌 내에 있는 삼선방을 찾았다. 신라 금관을 재현하고 있는 김진배 씨. 그는 신라 금관을 실제 크기와 모양 그대로 재현해낼 수 있는 국내의 유일의 복제 전문가다. 금은 다른 금속에 비해 경도가 물러 가공하기 쉽다. 크기가 각각 다른 작은 구멍 속에 금줄을 집어넣고 뽑아내면 실처럼 가느다란 금사가 만들어진다. 금 1g을 가지고도 길이 3.3km의 금사를 만들 수 있다. 또한 금을 두드리면서 계속해서 펴면 종이보다도 얇은 금판을 만들 수 있다. 예, 종이 두께가 지금 0.09mm. 0.09mm. 예. 예, 초점 세 분. 요 금판 만든 게 지금 0.06mm. 0.06mm. 예. 종이보다 얇네요. 예, 종이보다 얇게 지금 이 상태로 계속 더 두드려서 넓히면은 이게 종이보다 훨씬 얇아지고 이 금박으로도 쓸수 있게 얇게까지 펴지죠. 천마총 금관을 그대로 재현해 보기로 했다. 금관은 두께 1mm가 채안 되는 얇은 금판으로 만들어진다. 그리고 여기에 수백여 개의 장식을 단다. 각각의 세움 장식을 금못으로 고정시키면 금관은 완성된다. 이렇게 금관 하나를 만드는 데는 보통 한 달여가 걸린다. 완성된 겁니까? 예, 완성된 겁니다. 앞모양이, 그러면 앞모양이 어떻게 됩니까? 예, 여기가 앞모양이에요. 완성된 금관은 수많은 장식의 무게 때문에 휘청거리고 불안정해 보인다. 그 다른 부분은 그냥 다 태그로 돼 있지만은 요 가지 부분하고 태 부분하고 연결하는 요 부분이 이 전체 돌무게하고 금무게를 다 봤는데 이게 몇발 자국 걸으면 흔들려 가지고 여기 요 부분이 꺾여 버릴 것 같습니다. 완성된 금관을 실제로 써보기로 했다. 그러나 세움 장식을 실로 고정시키고 안에 모자를 쓰고서야 겨우 금관을 머리에 쓸수 있었다. 신라 왕들도 이렇게 금관을 썼던 것일까? 과연 쓰고 생활하는데 불편하진 않았을까?
머리에 저기 시골 아주머니들이 이렇게 항아리 같은 거 그냥 이고서 손을 잡지 않고 이렇게 조심조심 이렇게 머리가 흔들리지 않게 걸어가는 느낌 있죠. 그런 느낌으로 오늘 걸었거든요. 그래서 예, 떨어질까봐 벗겨질까봐 불안했어요. 금관은 평소에 쓰고 다니기엔 불편한 구조였다. 그렇다면 신라의 왕들은 이런 금관을 어떻게 썼을까? 경주의 천마총. 일반인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내부가 그대로 공개돼 있다. 이 현재 돌 윤곽이 있는 게 관이 있던 자리가 되겠고요. 피장자의 머리 쪽에 요 소복하게 된 곳이 부장품을 전용으로 넣었던 상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주변에 돌을 채우고요. 요 나무 시설이 목곽입니다. 원래 사이즈대로 이제 복원해 놓은 것이고요. 목관 안을 살펴보면 허리 쪽에선 금제 허리띠, 가슴부터 어깨 부근엔 목걸이와 가슴걸이, 그리고 금관은 머리 부분에서 고깔 모양으로 발견됐다. 컴퓨터 그래픽으로 실제 모습을 복원해봤다. 주인공은 유물을 착용한 채로 무덤 속에 누워있었다. 유물의 위치를 살펴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다른 유물들은 모두 제 위치에서 발견된 반면 금관은 가슴거리의 어깨선까지 내려와 있는 것이다. 이 가슴거리의 제일 위하고 금관의 아래쪽이 서로 중복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착용할 때 이 아랫부분이, 금관의 아랫부분이 거의 가슴의 윗부분, 그러니까 어깨 부분까지 내려왔을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결국 윗부분이 펼쳐져 있지 않고 꽃갈 모양으로 오므려져 있는 사실과 연결이 될 수 있을 텐데요. 아마도 피장자의 얼굴 내지는 머리 전체를 덮어서 무덤 속에 넣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무덤의 내부 구조를 살펴봐도 금관은 목관의 거의 끝부분에 놓여 있어 더 이상 위로 올라갈 수 없는 구조다. 금관이 발견된 천마총은 돌과 흙을 덮어 만들어진 거대한 무덤 구조를 가지고 있다. 신라에서만 발견되는 적석 목곽뿐이라는 독특한 묘제다. 바닥에 시신을 안치한 목관을 넣고 머리 쪽에 부장품을 넣어두는 상자를 넣고 그 위에 다시 커다란 나무 상자를 만들어 덮은 후에 돌을 쌓고 그 위에 다시 봉토를 쌓는다. 그렇다면 나무가 썩고 그 위에 돌이 떨어지면서 금관의 형태를 변형시킨 것은 아닐까? 근데 이게 넘어질 때 보통 2, 30년 시간이 경과하면 안에 있는 곽이나 곽에서 균열이 생기면서요. 조금씩 모래가 먼저 들어가고 나중에 돌무지가 한 곳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전체가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상태라면 흙이 먼저 어느 정도 가운데 차 있고 다시 돌이 무너지기 때문에 유물 자체가 그렇게 돌에 맞아서 튄다거나 이런 현상은 없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국 금관은 주인공을